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주 상담을 해오면서 깜짝 놀랄 만한 손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한번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왜 제가 깜짝 놀랐냐면 똑같은 사주를 또 만났습니다. 어떤 사주냐? 남자분입니다. 61세입니다. 갑진생입니다. 갑진생, 임신, 정유, 병호입니다. 남명입니다. 남자, 61세. 그런데 제가 왜 깜짝 놀랐냐면, 이 사주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의 여동생 남편 사주가 이 사주입니다. 근데 제가 왜 그걸 알고 있냐면, 사주를 제가 한참 연구하고 공부할 때이 사주를 풀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여동생의 남편은 사망을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이 사주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사주입니다. 평생을 힘들고 어렵게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않고 실패를 반복하다가 알코올에 빠져서 마지막에는 헤어나지 못하고 사망한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사주를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사주는 성공해서 저한테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가진 고생 끝에 성공했다. 근데 이분이 저에게 상담 의뢰한 것은 왜 자신이 사주에서 상충살이 많이 있는데 성공했느냐? 제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또 상담을 받아보면 상충살이 있어서 힘들 거다 했는데 자기는 지금 큰 돈을 벌었다. 중년 이후 들어와서 중말년 가는 즈음에서 큰 돈을 벌었다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건 제가 고객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도 좋겠다 해서 그분의 허락하에 이 사주를 제가 올리게 됐습니다. 한 분은 사망했고 평생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고 한 분은 그래도 중말년에 온갖 고생을 하고 중말년에 대박을 친 사주입니다. 대운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대운을 봐야겠죠. 계유입니다. 계유. 계유, 갑술, 을해, 병자, 정축. 이 사주를 보면 금방 누구나가 누구든지 고생을 했겠구나. 아마 예를 들면 금방 어떤 그런 이 사주를 본과 대운을 본과 동시에 아, 고생 많이 했겠구나. 이렇게 아마 판단이 될 것입니다. 칠대운입니다. 지금 무인대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61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고생, 지긋지긋하게 고생했다. 55세 가까이까지 고생하고 지금 6년 사이에 대박을 쳤다 이야기합니다. 뭘 가지고? 주식 코인. 근데 이걸 갖고 크게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주식을 갖고. 이 주식을 갖고 돈번 것도 어떻게 했냐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앞에 서 있는 분들끼리, 남자분들이 주식을 이야기하면서 전기차 주식을 이야기하다는 거예요. 그걸 사라 좋다. 이게 좋을 것이다. 근데 이분이 이걸 샀는데, 12배 정도 이렇게 예를 들면 폭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막더 이게 투자를 하고 해서 더 크게 벌었는데, 이돈 가지고 또 불모지 땅을 사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만들었는데, 주차장으로 만드는데 얘가 또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갖고 이 6년 사이에 큰 돈을 지금 버신 분입니다. 이분이.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이 중년 말년에 중년과 말년에 온갖 고생하다가 중말년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적용되는가? 적용되지 않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라는 것이죠. 과연 나도 중년과 말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느냐? 아니면 진짜 죽어야 하냐?
한번 내 사주에서 혹시라도 중년과 말년에 좋은 운의 흐름을 타게 되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제 이야기를 경청해서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년 말년에 한방 칠 수 있는 것을 보자. 태어난 일간을 중심으로 먼저 봐라. 일간을 중심으로 가장 어느 부분을 보냐면 태어난 시를 봐라. 시. 태어난 시에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신약사주와 신강사주로 나뉘어져요. 신약사주와 신강사주. 이 사주는 정화를 갖고 있죠. 임신 이렇게 되면 오행상 금수가 많이 있죠. 지극히 화의 기운이 약하죠. 신약한 사주입니다. 자, 신약한 사주라면 가장 먼저 태어난 시를 보라고 했어요. 시에 뭘 보느냐? 인성이나 비겁이 있는 경우, 이걸 보자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비겁이 있습니다. 비겁이면 뺏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뺏어가는 것이다. 비겁이 있고, 시지 비겁이 있고, 여기에 태어난 일지에, 시의 일지에 뿌리를 갖고 있는 비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냐? 얘가 여기에 한 방에 뿌리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느 시기에? 중말년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사주에서 내 사주가 신약사주다면 먼저 태어난 시를 봐라. 태어난 시에서 인성이나 비겁이 있는가를 봐라. 특히 인성은 여기서 토끼 묘자 묘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습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려줘라. 그러나 만약에 예를 들면 가장 우선권을 본 것은 신약할 때는 차라리 비겁이 들어오는 것이, 비겁이 있는 것이 좋고, 비겁인 상태에서 인성이 들어올 때, 대운에 들어올 때, 그게 바로 대박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두 번째는, 신강사주인 경우는 어떠냐? 신강사주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그러면 태어난 시를 보자. 태어난 시에서 식상이 있는가를 보자. 식상의 유무를 봐. 똑같이 봐주고, 그렇지 않으면 재성이 있는가를 봐줘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신강사니까 재성으로서 그걸 받거나 신강이니까 식상으로서 누설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누설할 때 식상일 때는 식상이 있을 때는 재성이 들 때 대박치는 거고 대운에서 재성이 있을 때 시의 재성일 때는 식상이 들 때 식신생지에서 대박을 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건 정말 괜찮습니다. 대박 친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대 딱 있죠. 근데 언제 대박을 치냐? 자, 여기서 비견을 갖고 있는데 무인대운에서 57세인데 56세 이때부터 이분이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 6년, 5년 차에서 폭발적으로 버는데 호랑이 인자가 인성이 들었죠. 인성이 들으면서 인 속에 있는 화기도 있고 목의 기운이 있어 인오 합을 합니다. 합을 하면서 목생화되도 강렬해지죠. 이 기운이 강렬하게 되니까 이 정화가 자신감이 붙겠죠. 문서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왔죠. 그런데 이 무토가 왜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이분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 그래. 상충살이고 천간은 극을 하고 있고 극을 받고 있고 지지는 상충한데 인신 상충이요. 토국수를 당하고 있는데 왜 자기가 이 시기에 떼돌을 보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성공을 했느냐. 사주를 그냥 보면 알죠. 얘가 정임 합을 하고 있죠. 정임 일간이 합하는 것은 신약사주에서 합하는 건 쥐약입니다. 결정장애 우유부단하고. 그런데 얘가 정임 합을 했는데 어떤 걸 하느냐. 임수 물이죠. 엄청난 물이죠. 물을 합했으니까 치는 꺼지겠죠. 그런데 얘를 딱 무토가 와서 토국수를 하죠. 토국수라면 합을 했던 걸 무릎을 토해내죠. 무릎을 콱 놓으니까 얘 저거는 살죠. 얘한테 그전에는 쪽을 못 쓰고 살았는데 무토가 돌아서 토국수라니까 그 다음에 인수를 무토를 가지고 건토를 갖고 하니까 기토가 도는 것은 좋지 않아요. 기토 같은 토라도 무토가 되니까 기가 막히게 얘를 제방을 사고 정임 합한 것을 토해내게 만들고 물은 것을 탁 토하게 만들고 녹게 만들고
토국수를 해주니까 이 정화가 룰루랄라 룰루랄라 할 수가 있겠죠. 이걸 정신적 해방이라 그럽니다. 굉장히 자기의 배짱과 이제는 판단에 대한 부분에서 잘 옳은 판단을 내린다는 거. 얘한테 합해서 우유부단했는데 합해놓고 매일 골골했는데 그러니까 무인에 들어와서 얘가 토국수를 하니까 정임수가 얘를 합해서 힘을 뺏고 이런 역할을 못하니까 괜찮지. 그 다음 인신상충하는데 어쨌든 얘는 귀신들이에요. 정화에게 있어서는 조찬 용씨 아니라 귀신들이니까 귀신들은 당연히 까버려야겠죠. 그래서 이 상충은 길충이라 그럽니다. 흉충이라. 변화의 충이라 그래요. 변화의 충. 근데 중요한 것은 얘가 딱 이렇게 합을 하면서 세력이 커지니까 이 세력과의 관계에서 맞짱 뜰 수 있는 관계가 되죠.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서로 전쟁 치르지 말자. 우리 잘 먹고 서로가 잘 살자.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힘들 때 돈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 피눈물 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태어난 시에 이것이 있는가를 봐라. 그러면 정말 참고 견뎌봐라. 한 방이 있다. 어느 시기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에 한 명은 사망을 했어요. 이 축대원에서 사망했어요. 정축대원에서요. 알코올 중독. 그 헤어나지 못하고 알코올 병원, 여기에서 병원에서도 온갖 치료를 받았지만은,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이 알코올 중독은 집에서 치유를 하게 될 때는 집안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더라고요. 오줌 같은 경우 막 그냥 슬슬 그냥 흘러내립니다.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한 명은 이 정축 때문에서 죽었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이 사람도 이 앞에 부분에서는 엄청나죠. 개유대원, 을해대원, 병자대원 다 사주에서 신약한 상태에서 엄청나게 극을 받으면서 산전과 수전과 공중전을 겪었는데 이분은 그래도 여기서 살아났죠. 무인에서 딱 살아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어디서 살아났느냐. 이 사람이 여기서 안 죽고 그래도 끝까지 버틴 것은 처 아내. 아내가 그래도 이분 사주에서는 화의 기운이 많이 있었던 거고 그 전에 제 알고 있는 그 친구의 여동생은 화 기운 자체가 거기도 금수가 많이 있는 경우였기 때문에 서로가 궁합에서도 맞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아내 덕을 보는 것이죠. 아내 때문에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다. 그러면 사주팔자에서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렵다면 내 아내를 내가 부족한 우애임을 아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 또한 참아내라. 조금만 견뎌봐라. 괜찮을 것이다. 이 사람은 여기서 짓죠. 근데 기묘대원에서는 약해요. 안 돼요. 앞으로도 그래도 5-6년 남아있습니다. 평생 먹고 벌 수 있는 이 시기를 벌 수 있으니까 이 시기에 우리는 몰빵할 필요가 있다. 용단 폭격하라. 이 시기는 진짜 보편적으로 잘 된다. 이걸 이야기. 더군다나 을사년, 병호년, 정미년이 들어오니까 여기는 어떤 주변의 인복과 새로운 소스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어떤 그런 변화들이 들어와도 결국은 재물을 취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겠죠. 제가 오늘 이 사주 하나를 갖고 이야기한 것은 혹시라도 힘들고 어렵게 지금 살고 계시는 분, 피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러나 한번 자기 사주를 뒤져보고 사주 뒤져보고 이게 있으면 왔구나 그래도 있구나 하고 없으면 그래 내 부인 상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있는가도 보자. 그래서 발가락이라도 닮았는가를 보자 이 말이에요. 그거라도 한번 찾아보자. 있으면 나가자. 결코 포기하지 말고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분도 결국은 산전과 수전과 궁정전을 폈는데 초년에 온갖 고생을 하고 30대, 40대도 정말 고생과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도 꽃이 피더라. 제가 이야기하는 거 혹시 가진 고생 끝에 중년과 말년에 성공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태어난 시를 잘 봐라. 태어난 시에서 조금 전에 이 이야기 한 것을 잘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다면은 현재 어려움, 현재 고통 얼마든지 박살내고 나가버려라. 얼마든지 와라. 얼마든지 고통 와라. 내가 견뎌주마. 견디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운이 들어올 때는 전혀 개인이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운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준비해서 성공 거두는 게 거의 없습니다. 운 들어올 때는 거의 대부분 우연일치입니다. 이 사람도 지하철에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전기차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그 듣고 그래서 투자를 하고 한 것이 잘 되니까 더 많은 투자를 했던 것이고 아내를 통해서 그리고 어쨌든 12배 이상 성과를 거둔 것이고 또 그걸 가지고 재수가 좋으니까 부동산에 대한 매입한 것이 주차장으로 변해서 그것이 다시 또 개발이 된 거고 이거 다 순간순간 우연의 일치. 이분이 10년 전, 15년 전에 그런 예상을 한 것은 아니죠. 내가 주식 갖고 돈 번다. 운이 들어올 때는 어쨌든 전혀 뜻밖의 세력들이 뜻밖의 환경과 조건이 주어져서 결국은 거두게 된다. 준비하라. 준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어진다. 힘들어도 견뎌내라.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